여러분들 GTA5에는 술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있어요. 나이트클럽, 카지노, 편의점, 뮤직러커, 유튜브, 펜트하우스 등. 하지만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있죠. 그것은 바로 클럽하우스. 사람들이 오프레스 MK2를 빠르게 소환하기 위해서 클럽하우스라는 걸 삽니다. 하지만 이 클럽하우스 내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죠. 왜냐면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의 편법을 쓰면 근사한 칵테일바를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개인 소유의 클럽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여기 위쪽에 오시면 저렴한 거 많이 팔고 있고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여기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할게요. 여기에서 사업장을 또 사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제일 싼 거 그냥 아무거나 일단 사시고요. 여기가 바로 저의 작업실. 보급 임무에서 보급품 강탈을 눌러줄게요. 클럽을 습격하는 임무가 나와야 돼요. 세션을 옮겨보겠습니다. 다시 강탈. 여러분들 드디어 미션이 뜬 것 같아요. 테킬 나라로 가십시오. 오케이. 제가 20분 동안 이것만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제가 이번에 오픈한 테킬 나라. 보시면은 노란색 건물. 건물 뒤쪽에는 나름 주차 공간도 있어요. 2층짜리 건물이죠. 정장을 입고 들어갑시다. 비싼 돈을 들여서 오픈한 테킬 나라. 안돼. 제가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군요. 자 공백님, 저희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션을 옮겨서 모터 초대를 하고 보급품 강탈을 계속해서 테킬 나라 미션이 나올 때까지 끝없이 여행하는 것이죠. 갑시다 다른 세상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EW님 같이 갑시다. 오 나왔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워프가 성공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이제 테킬라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아반떼를 타고 테킬라라에 도착했어요. 자 들어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트. 보시면은 앞쪽에 카운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내원은 없어요. 가죽 자켓, 벽돌로 장식된 내부, 그리고 포스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곳을 제가 둘러볼게요. 앞쪽에는 먼저 바가 있고요. 테킬라 주세요. 테킬라. 와 보시면은 뒤쪽에 맥주가 엄청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주방을 조금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여기 그 설거지인가? 안녕하세요. 뭐 드실래요? 이게 뭐 빨대 있고 비싼 거 드시는군요. 20만원입니다 그거. 그리고 뒤쪽에도 여러가지 음료수들. 냉장고 디테일이 진짜 좋아요. 얼음도 있고요. 이쪽에 뭐 쇼파랑 테이블 있고요. 저쪽에도 쇼파랑 테이블 있고, 이쪽에 공연장이 있죠. 기타, 음향 장비, 마이크, 드럼 세트 그냥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놀러 가볼게요. 아 아쉽게도 여기에서는 점프가 되지 않네요. 여기에는 화장실. 아 못 들어가죠? 다음에는 제가 위로 한번 놀러 가볼게요. 왼쪽 스태프만 들어갈 수 있다는 곳. 들어오시면은 카운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제가 거스름돈을 드릴게요. 착착착. 착착착. 제가 좀 더 위층도 올라가 볼게요. 이곳이 바로 2층 테이블. 맥주라던가 쇼파 같은 거 있고요. 와 여기서 공연 보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2층에도 따로 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술 같은 거 먹을 수가 있겠죠. 이쪽에 들어오시면 DJ 기계. 여기서 각종 음향 장비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이런 디테일. 제가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는 못 나가요. 이번에는 제가 내려가 볼게요. 이쪽이죠. 오마이갓 여기 규모가 진짜 되게 커요. 여기 보시면 당구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쪽에는 다트도 있고 게임기. 근데 제가 직접 게임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지? 음악 트는 거. 아 나가는 곳이 없지? 지금 다 본 것 같은데? 위쪽으로 올라와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바이크를 타고서 저의 술집에 들어가 볼게요. 가자. 뭐야 이분 언제 탔어? 가자. 나이샷. 와 무대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와 보시면 지금 드럼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와 저런 모션이 어떻게 있었지? 저희도 올라가 볼게요. 마시고 출발 세트. 나이샷. 올라왔죠? 자리 잡으세요. 나이스 샷. 제가 이제부터 보컬 레슨에 10만원이 있고 100만원이 있어. 보컬 두 분이랑 드럼 한 명. 아 지금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저희 모터사이클 클럽이 아닌 인원과 함께 술집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갈 수 있을지. 어? 들어왔 출발. 그리고 제가 뒤를 따라갈게요. 못 도망가게 막아. 매태현님? 매태현님 어디 가셨지? 아 힘들게 술집으로 보냈는데 손님을 받을 수 없다니. 여러분들 근데 테킬라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지금 2분 남았습니다. 노래를 부릅시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고민은 끝나지 않아. 마지막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마지막까지. 안돼. 끝. 여러분들 다른 곳에도 술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어요.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옐로우 잭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들이 평화롭게 술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들면은 도망가지 않아요. 조용히 술 먹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구장 공이 있어요. 심지어 뱀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제발 안돼. 제가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GTA 산안드레스 달러가 여기도 있네요. 다음에는 다른 분의 클럽하우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와 보시면은 여기 있는 술집이 저의 유저분 거예요. 여기 맞죠 여기? 와 여기 바이크가 진짜 많네요. 이게 저희 하우스는 1층밖에 없는데 여기는 2층도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진짜 뭔가 좀 지저분한데 잘 꾸며져 있군요. 여기는 기타. 그리고 바닥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도 뭐가 되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술도 먹을 수 있고 이킹. 아 이거 시원하다. 자 팔씨름 갑시다. 팔씨름 출발트.
출발하트 아니 이게 왜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빨리 끝내! 나이스 샷!